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ABL 바이오 국내 최초로 이중항체로 해외 임상 진입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반토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은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한 트레일링 PR과 1년 뒤 예상되는 당기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한 포워드 PR 둘다 지금 수치가 없습니다. 실적은 안 좋다는 소리죠. 배당 수익률도 없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4.63% 정도 있고요. 주주연항에서 이상훈 대표 외 11인이 31.76%. 2016년도, 17년도에 한 110억 정도 투자를 했던 한국 투자. 여기가 한 8%, 한4% 가까이 팔았는데, 남아있는 게한8% 정도입니다. 운영사 관련되는 부분은 3월달 기준으로 삼성자산, 에셋온자산, 미래에셋자산, 기관들이 물량들을 제법 가지고 있죠. 동사는 2016년도에 설립해서 2018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기술성 성장으로 들어왔는데, 초단기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뭐 기록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중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 관련되는 부분에서 unmet needs 충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액은 기술 수출을 관련되는 부분들이 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올해 상반기 쪽에서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3%. 영업이익은 계속 이제 당기순이니까 적자인데 매출액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이제 상장을 할 때니까 이제 뭐 유동금융자산이 378억, 현금성 자산이 이 당시에 뭐한 1200까지 들어왔는데 요건 이제 240이 좀 줄었고요. 장기 금융자산도 한 157억. 단기 뭐 유동성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자본 이경금이 상장할 때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익 이경금은 결손 상태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2018년도에 좀 대규모로 했던 부분들 재무활동을 뭐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뭐 부채 비율, 뭐 유보율 이런 것들 재무 상태는 뭐 건전한 편이고요. 단기적으로. 자, ROE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성 성장으로 2018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수익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모 자금, 3호로는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들어온 부분이었고요. 공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부분이 연구개발비, 운영 자금 이쪽으로 한 800억 이상 정도가 들어갔다 봐야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이 상장 전부터 뭐 동아ST라든지 트리거 테라피틱스, 이 회사는 이제 NRDO 회사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회사로 또 인수가 되었죠. 그리고 국내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도 요런 쪽과 이제 기술 이전과 같이 임상도 파트너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훈 대표는 상당히 뭐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이제 생물교육 대학원까지 있다가 2008년도까지 한몇년 동안에 제네텍에서 미국 쪽에 최고 연구를 하셨고, 엑셀리시스 요쪽에서, 요것도 뭐 상장사인데요.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여기서 최고 연구원이 있다가, 파맵신 있죠. 유선 대표하고 같이 이제 공동 설립을 했다가, 부사장까지 있다가 여기 나와서 하나 쪽으로 들어갔는데, 하나가 이제 2014년 뭐 요쯤 해가지고는 이 바이오 쪽을 접어버리죠. 그래서 뭐 석유화학 쪽을 집중하면서 오송에 있는 공장은 뭐 바이넥스 쪽에 매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바이오 사업 쪽에 있던 R&D 팀들이 이제 ABL 바이오 쪽으로 이제 흡수되면서 이제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력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케미칼이 사실은 삼성 보다도 더 빠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던 어떤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IR 자료를 좀 참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9월달, 8월달에 하이파이 바이오, 여기도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2013년도인가요? 뭐 생긴 지 얼마 안된 회사인데, 여기와 이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개발 착수, 그러다가 갑자기 11월달에 이제 백신이 이제 12월 달에 막 나오고 할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업성 측면이 이제 우려된다. 이것 때문에 양사가 이제 뭐 최종 합의에 이제 도달하지 못해서 에이벨바이오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코로나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힘을 이제 발휘를 못하는 어떤 흐름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이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회사 중에서는 이제 뭐 피어 회사가 뭐 파맵심도 있고 앱클론도 있고 다른 어떤 회사 대비 유틸렉스도 있고 뭐 있는데요. 다른 동종 회사보다는 상당히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았죠, 시장에서. 왜냐하면 상장 전부터 뭐 시리즈 A, B, C까지 기관의 어떤 자금 유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대거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부각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가다가 말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항체는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항체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항체가 하나의 항원을 보통 이제 하죠. 항원 항체 이제 특이성으로. 근데 여기는 인공적으로 개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체를 아, 두 가지 이제 항원을 인식하게끔 이 개량을 한 거죠. 그래서 단일 항체 대비해서 효능이 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그리고 이제 뭐 독성도 좀 낮고 비용도 보통 이제 병용요법으로 이제 두 가지를 쓸 때보다 좀 비용이 낮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가 상당히 시장에 부각받기 때문에 이중항체가 파트너로서 부각을 몇 년부터 좀 받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화 시켜가지고요.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뭐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이 플랫폼 개발을 상당히 그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집중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플랫폼화 되었던 어떤 파이프라인을 이제 임상의 어떤 속도를 내년부터는 본격한다, 올해부터.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형태로 이제 타켓 A, 타켓 B,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뭐, 신성혈관 억제 관련되는 ABL 뭐, 001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 쪽으로 플랫폼화 시켜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설립 당시에는 이제 3개 파이프라인인데 요게 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늘어났죠. 그다음에 심지어 뭐 라이센스 인까지 하면서 괜찮은 것들은 하겠다. 그리고 중도에 안 되는 것들은 걸러내겠다. 뭐 이런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는 게이 신성혈관 억제 이중항체죠. 본래 이제 안티 이제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아바스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바스틴의 어떤 부분에다가 요 DLL4 여기까지 이제 더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이중항체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ADC까지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 그다음 뇌질환 관련해서 이제 ABL 301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내년도에 임상 일상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 미국 쪽에 좀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에서 보면 국내에서는 최초죠. 이중항체로 지금 미국 FDA 일상을 지금 두 개를 받았죠. ABL 503하고 ABL 111입니다. 둘다 이제 뭐 고용암 쪽인데요. 이 아이맵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계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요. 여기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암 쪽으로 이제 ABL 503 관련되는 부분들이 먼저 지금 이제 투약이 진행되고 있고 ABL 111 관련되는 부분들도 췌장암 위암 여기도 뭐 이제 한자 투여를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그 4-1BB 관련되는 이중항체에서 4-1BB 타켓과 PDL0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에 대해서 암에서 이제 발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암 타켓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1BB는 T세포 쪽에서 이제 면역을 그 활성화 시켜주는
뭐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 4-1BB 관련되는 부분들은 PD-1이 이제 1992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4-1BB는 84년도에 먼저 이제 발견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효능은 좀더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간독성 관련되는 부작용 때문에 이거 이제 극복 못해서 좀 이제 개발하다가 2008년도인가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하다가 뭐 사망 사건도 뭐 나오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이 4-1BB 관련되는 부분, 간독성 관련되는 이 부작용을 나름 이제 좀 국뽕화되어서 이제 종양 미세 환경에서만 활성화되는 어떤 기술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라든지 해외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어떤 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임상 진행에 따라서 에이벨 바이오의 R&D 가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제일 빠르게 임상되었던 것은 앞서서 이제 ABL001입니다. 그리고 아바스틴 대비해서 뛰어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임상에 진입되었고, 요게 이제 트리거 쪽에 이제 6억 달러 기술 수출되었는데, 이 트리거가 NRDO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요 캠퍼스 테라피틱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벤처 캐피탈인 오비메드가 이제 투자를 했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진행 속도가 있게 되면 여기 관련되는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로열티 어떤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 올해 하반기에 FDA IND 이제 제출 관련되는 또 이슈도 있으니까 에이벨 001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틴 어떤 부분에 어떤 비교하는 거죠. 요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은 릴리의 뭐 사이람자라든지 아바스틴이 대표적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HLB의 리보세라늄이 요런 어떤 표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ABL 301 관련되는 부분들도 양측의 이제 R&D에서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이 내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타켓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파 시뉴클린 요걸 이제 타켓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상 뇌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을 보통 이제 넘어가지를 못해서 이 항체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투입도가 상당히 낮는데, 이 부분들을 ABL 301 관련되는 부분이 BBB 셔틀을 조금 차별화시켜서 요게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뇌혈관 장문 자체가 있어서 그 약물을 이제 투여하면 뇌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이제 뭐 항체 같은 경우에는 0.1, 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BBB ABL 바이오 301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한 13배 가량 넘어가더라. 그래서 진입을 좀 시킬 수 있는 그 셔틀 형태가, 이 RMT는 수용체 기반의 이제 트랜스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발현되는 수용체를 타켓을 하느냐가 있는데요.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그좀 다른 어떤 형태로 좀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IGF-1R 요게 이제 인슐린 유사 생장 예 인자 수용체인데, 용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써서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BBB 셔틀을 들어가서 이제 해당되는 뇌 쪽에 가서 예 기전을 이 영집체에다가 특이적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예, 치료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다른 이제 로슈라든지 디날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씁니다. 예, TRF, 트랜스페어린 리셉터, 예, 트랜스페어린 예, 수용체를 쓰는데, 요게 다른 뇌 말고도 다른 이제 장기에서 이 부분들이 좀 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약점인데요. 그래서 동사에 인슐린 유사 생장 인자 수용체 IGF-1R을 써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뇌에서만 이제 발현하는 어떤 개념이고요. 그 전임상 동물 쪽의 영장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방광기도 좀 길어서
BBB에서도 또 오랫동안 이 부분을 발현할 수 있고 안정성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받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 개발에 상장하고 난 다음 주력했다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 1상이라든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단계로 넣는 부분들이 본격화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전혀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코로나 그 관련되는 이슈가 이제 없다 보니까요. 그 뒤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장기 흐름에서는 이제 이 4만원대 가격을 몸뜯고 이게 공모가가 1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심 가격을 ABL 가격을 좀 보면요. 31,000원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000원대가 있고, 그래서 추세 라인 요 위탈돼 있죠. 그래서 18,000원 뭐 이하 가격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가격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ABL 가격의 낙폭과대 가격이다.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공모가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지금 임상의 어떤 가정들이 이제 본격화 된다라고 하면 가격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영역에 뭐 진입되어 있다 할 정도로 지금 가격은, 조금 뭐 매력적인 어떤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18,000원 이하 구간은 좀 이제 중기 관점에서는 좀 모아 가보실 만한 뭐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비중이죠. 시가총액이 지금 한 8,000억대 정도 되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삽니다. 그래서 뭐 한참 나갈 때는 뭐 2조 가까이 흐름이 갔는데 지금 8,000억대니까 상당히 뭐 좀 이제 가격은 매력도 있는 어떤 구간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올라가면 2만원대 중반은 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3만원대까지 흐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상에서의 어떤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뭐 이전의 고가도 저는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비교 대상이 나스닥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디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참 나갔을 때는 100달러 위에까지 작년에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떨어져서 거의 절반 반토막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도 바이오가 이 코로나 관련되는 종목들은 상승을 한다면 거기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나름 이제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봐야겠죠. 그래도 시가총액은 거의 한 6-7조 정도를 하고 있죠. 디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BL 바이오도 충분히 이제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은 뭐 올해 내년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이하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다른 쪽 부분들은 지금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보유 비중은 최근에는 좀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수급상에 좀 체크해 보면 자 기관들이 매도할 때 주가도 같이 따라왔다. 그래서 주간에 그 기관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언제 좀 마무리되느냐가 이제 좀 바닥 확인과 이후의 어떤 상승 흐름에서 수급상으로 제일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장기 매력도가 있는 ABL 바이오 자 한번 살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